오늘은 우리가요 계속해서 마게도니아 비전에 관한 이야기와 연관돼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기 지도를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제 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리게로 해서 네아폴리스로 도착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오늘은 바울 팀이 네아폴리스에서 여기 빌립보로 들어가는 장면, 빌립보로. 여기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질문이 있는 게, 왜 성령님께서 바울을 요 빌립보로 보내셨냐 이거예요. 빌립보보다 이게 다 마게도니아 지방인데,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요 데살로니카가 요게 수도예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예요. 예,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데살로니카로 바울 팀들을 보내야 되는데 빌립보로 보내신 거예요. 빌립보로. 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신 것을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요. 이 빌립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를 보낸 것은 항상 성경 구절을 기억하세요. 잠언 16장 9절이 또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뭐지요?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 잊지 마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발길이 옮기는 것마다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직접 관여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 팀들도 예수님의 마음은 데살로니카가 아니고 어디라고? 빌립보를 예수님이 마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한번요 간단하게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 한번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라는 이 지방에서 수도는 아니지만 특별 도시예요. 우리 같으면 서울 특별시 또는 부산 광역 특별시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별 독립 행정 도시예요. 이 빌립보가.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인데 그분 이름을 따가지고 이 도시를 만든 거예요. 왜 이 도시가 이렇게 유명한가 하면은요, 로마 군인들이 은퇴를 하면은 많은 그 유명 은퇴자들이 빌립보에 와서 거주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군인 은퇴 군인들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수준도 높고 도시가 깨끗하고 여러모로 소위 인테리들과 영향 있는 분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시로 이제 승격이 된 거예요. 행정자치도시.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만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유명 도시들은 유대인들이 꼭 거기에 있어가지고 회당들을 지어서
소위 말하면 교포들, 유대인 교포들이 항상 있었는데 요 빌립보에만은 유대인들이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어요. 그 도시는. 그래서 오늘 그 성서 말씀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회당이 없는 도시다. 그래서 이 도시는 그렇지만 한국말로는 첫 번째 성이다 그러는데 그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 원어를 보면은 영어로 그랬어요. Leading city래요. Leading. Leading이란 거는 으뜸 가는, 첫째 가는, 다시 말하면 이 수도는 아니지만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첫째 가는 도시다.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바울 팀들이 지금 말하는 빌립보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머물렀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되는, 이분들이 어디에 머물렀을까? 성서에는 이분들이 어디에 머물렀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바울이 여행을 할 때 보면 항상 유대인 회당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 우리 같으면 교포 교회에 들려서 거기에서 이제 숙소도 찾아내고 했는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유대 회당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를 아마 여관에 들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 팀들이 누구누굴까요? 바울과 그 다음에 누가와 그 다음에 디모데와 그 다음에 실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울, 누가, 디모데, 실라, 최소한 또 다른 분들도 계셨겠지만 성서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아마 계셨을 거라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얼마 동안 계셨나.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16장 사도행정 16장 12절에 보면 한국어로는 며칠 동안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킹 제임스에는 certain days 그랬어요. certain days. 근데 NIV는 조금 우리에게 쉽게 번역했어요. several days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한 5, 6, 7, 1 정도 아닐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며칠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 또 질문이 그분들이 거기서 뭐 했을까? 거기에 머물러서. 분명히 이분들이 이제 서로 미팅을 하면서 이 유명한 도시에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신 발길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 하시면서 서로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도시는 항상 가면은 회당에 들어가면은 동포들도 있고 거기에서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근데 여관방에서 그냥 소일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그러한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이제 돼서 보통 회당이 있으면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언어에도 어떻게 되었냐면 노미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이런 단어예요. 습관적으로. 노미조라는 헬라말로 써있는데 누가가 써나 뭐냐면 회당이 없을 때는 습관적으로 어디로 가서 기도를 하냐면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의 하나의 습관 관례예요. 그래서 이 관례대로 강가에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이 팀들이 간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바울이 그 강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멀리에서 여자들과 남자들이 한 떼거리가 쫙 강가로 오는 거예요. 보니까 주로 여자들이, 남자들도 거기 끼어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 팀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바울 팀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해라 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팀들은 안 거예요. 이 지금 안식일 날에 강가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분명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구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도 분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라. 그래서 이제 바울 팀들이 그냥 이분들이 듣든 안 듣든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아마 바울이 몇 마디 하면 또 옆에서 디모데도 또 옆에서 말 몇 마디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서에 이렇게 누가가 그걸 이제 기록한 걸 보면은 이분들이 별 관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보니까 귀찮아 하는 모습이 있고, 이상한, 자기네가 봐도 유대인들인데, 이분들이 볼 때도 바울 팀들 보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로 본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혹시 이단 그룹이 아닌가? 우리 같으면 신천지가 아닌가? 에? 그러면서 경멸의 눈으로 이 바울 팀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무례하다, 이 사람들.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이단 학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제 느끼기에는 그 장면을 자 혼자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 분들이 바울 팀들을 불쌍하게 보였을 거예요. 저 사람들 어쩌다가 저렇게 미쳐가지고 자기네가 볼 때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다니는가? 어쩌다가 저렇게 똑똑해 보이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할래 그러는가? 이렇게 치열한 모습으로 보니까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팀들이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관심 없이 연민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구나.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중에 한 여자가 자기네들에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께서, 그러니까 주라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주께서, 예수님께서 요 여자에게 마음 문을 열게 해가지고 이 바울 팀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이렇게 이 누가가 표현했어요. 마음 문을 열게 해가지고 주께서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자의 모습을 딱 보고는 격려를 받은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여자가 눈을 똑바로 뜨고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 여자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요 여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그러면 항상 우리가 보는 게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요 여자만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자예요. 요 여자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이 여자를 엄청 나중에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건 이 여자는
많은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남은 자로 선택하신 예정된 은혜자였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마음을 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바울에게 하시는 말이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팀들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라. 그 영접기도 다 시키고. 그리고는 이렇게 했으니 저기 이제 강가가 있으니까 아예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겠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이 여자만 세례 받은 게 아니고 그 여자의 가족들도 같이 세례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영어로는 her household 그랬어요. 그러면 household라는 건 가족들이. 그럼 분명 남편도 계셨고 자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빌립보에서 지금 상주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분명 남편도 거기에 있어가지고 자녀들도 있어서 바울 팀들의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어깨 넘어서 다 들었고 같이 성령님의 감동인 남편에게도 있었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것 주님께서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 세례받는 그 순간에 남편도 그렇고 이 여자분도 그렇고 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믿기 힘든 부분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됐지만 유대인으로 이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변하면서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예화를 들 때 이런 게 있어요. 천국은 비싼, 아주 값비싼 진주를 보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는 장사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장사꾼. 이런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요 말씀이 저는 딱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이 장사꾼은 뭐냐면 이익을 요 물건을 사면은 요 값진 진주를 사면은 엄청 이익을 볼 것을 벌써 안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시 말하면 종교를 바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루디아 가족들도 이 기독교로 내가 바꾸면은 이 장사꾼 스피릿이 있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엄청난 복을 받겠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변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진주를 이야기할 때 그 전 비유를 보면 그냥 자기 물건 팔아서 좋은 값싼 보물을 샀다 그걸로 끝나는 게 그 바로 전 비유인데 이 비유는 뭐냐 장사꾼 비유를 했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개종은 했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꾼 비유는 개종을 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뛰는 크리스천 여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지금 이 루디아 그룹은 그 가족은 장사꾼. 그래서 아, 요 예수 그리스도, 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이게 보통 보물을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다라는 걸 성령님이 이분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것을 가지고,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달라요. 예, 같은 복음을 받았지만, 이 루디아의 가족을 보면은 금방 뭐라 그러냐면 그 지금 딴 사람도 있는 데서 지금 세례 받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아주 집요하게 바울 팀들을 붙잡고 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16장 15절에 보면 당신들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니에요. 집요하게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가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바울 팀들에게 간청을 했다고, 간청을. 간절히 청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 팀들과 같이 그 집에 갔어요. 분명히 이 여자분이 그 집을 빌립보 교회로 만들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누구네 집이에요? 요 여자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유럽에서 첫째 되는 교회예요. 유럽에서 첫째 되는 엄청난 복덩어리 교회예요. 이 여자와 이 가족들 때문에 유럽이 전체가 복음화되는데 이 교회가 모범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걸음이 된 거예요. 걸음. 네. 누구 때문에? 이 여자와 뒤에 있는 남편 때문에.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지만 다음 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여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남편은 뒤에서 도와주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됐냐면 이제 보면은 점치는 여자. 개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간수와 그 간수 가족들 다 교인이 된 거예요. 또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도 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루디아가 이분을 사역자로 만든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권사님들. 두 권사님들 이름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분들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좀 다퉜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싸움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요. 이 두 여자분들.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통해서 또 그 남편을 통해서 루디아 집에서 이렇게 첫 유럽 교회가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가? 루디아죠? 그래서 이 루디아의 배경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봐요. 루디아의 배경을. 이름은 뭔가요? 루디아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 이름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종족은 무슨 종족인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종교는 유대교를 믿는 분들이. 어떻게 아느냐? 16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강가에 지금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분들이. 그래서 안식일에 지금 온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분의 고향은 어딘가?
고향은 어디냐면 요 아시아에 있는 여기 두아디라. 여기 에베소, 버가 뭐 이렇게 쭉 나가 여기 두아디라. 두아디라가 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있죠? 두아디라가 이 여자분과 남편의 고향이에요. 두아디라가. 근데 이 두아디라에서 있다가 주님이 이 비즈니스 차 이 빌립보로 지금 이분들이 옮겨간 거예요. 장기간 옮겨간 것 같아요. 사업장으로 아마 옮긴 것 같아요. 네. 이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거기 있죠.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보면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 교회에 많았던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절충적 신앙, 혼합주의가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이 영 분별력이 없는 영적 유아들이 다녔던 교회. 그래서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토양이 별로 좋지 않았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루디아와 그 가족을 두아디라에 둬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빌립보로 이제 보낼 것을 다 예정하시고 미리 빌립보로 이민을 보낸 것 같아요. 이 가족을. 그래서 빌립보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바울 팀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면 자주 옷감을 파는 사업을 해요. 자주 옷감이란 건 뭐냐면 퍼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보면은 왕족이나 귀족들 옷의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상류층 사람들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류층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잘 되는 이런 비즈니스 사람들이 부부가 다. 그런데 여자분이 더 앞장서는 아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예. 자, 이렇게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의 배경을. 자, 루디아가 주축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이제 개척했다 그랬죠. 근데 이 교회는 좀 특수한 교회예요. 성서에서 보면 됩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아시아에 몇 교회가 있어요? 여덟 교회 있죠? 저 우리 지도에 보면 이 아시아에 여덟 교회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장차 개척할 데살로니카 교회, 베레아도 교회,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모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과 개척할 교회들과 구별이 돼요. 이 빌립보 교회는. 신기하게 성서에서 쫙 보면요. 구별이 돼요.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팀들이 땅끝 선교를 하는 이 바울 팀들을 뒤에서 물질로 도왔던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나머지 개척한 교회들은 바울을 물질로 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교회들은 그냥 바울에게 복음의 신세를 많이 졌지만 그냥 자기 수준에서만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지 자기 교회 성장, 자기네 복받는 그 수준이었지 이 바울 팀들의 이 땅끝 선교 사역에 동력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만 물질과 기도로 동력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만 바울 팀들의 동역자 역할을 하는 교회. 그 다른 교회들은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냥 혜택만 받은 교회들인데, 그러면 성경에 이 물질 동역자의 역할을 한 것이 제가 성경을 보니까 네 가지, 네 부분에서 물질 동역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세요. 그럼 묵상하시고. 첫째, 지도에서 보면 이분들이 빌립보에서 사역이 끝나고는 이제 데살로니카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향할 때 이 루디아 팀들이 바울 팀들에게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바울이 돈 달라는 말 절대로 안 하죠. 예.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루디아에게 또 남편에게 우리 돈을 좀 걷어서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돈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선교 비용을. 예.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것은 주후 51년에 빌립보에 간 것이 51년이죠. 2차 여행 때. 그런데 받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실 때 했어요. 약 한 10년 후에.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고맙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때 너희들, 내가 빌립보에서 사역 끝나고 데살로니카로 갈 때 너희들 나에게 헌금했지?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이. 그뿐 아니라 두 번째는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상당한 핍박을 받았어요. 데살로니카 여기 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3주만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3주. 거기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도 있고 한데. 그래서 거기서 3주 동안에 있는 동안에 또 빌립보 팀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바울 팀들을 찾아가지고 또 헌금을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 신기하죠? 예? 세 번째 또 헌금한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보면 3차 여행 때 이 빌립보 팀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기근을 만나고 헌금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분들을 좀 도와드립시오 하고 바울 손에다가 헌금을 봉투를 드렸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딴 교회들은 이런 모습이 없어요. 또 네 번째로 바울이 1차 로마 그 감옥 연금됐을 때 주후 60년에서 62년이죠. 그 로마에서 연금되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에바브로디더를 파송시켰어요. 헌금을 들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더가 여기 좀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빌립보에서 지금 이태리가 여기 로마네. 로마 저거 이 거리를 달려서 헌금을 들고 바울에게 헌금을 드리려고 에바브로디더가 저 로마까지 찾아가서 도착한 탔을 때 쓰러졌다 그랬어요. 예, 완전히.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기도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기도해서 나았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 지금 몇 번
바울 팀들을 도왔어요? 네 번 도왔어요. 네 번.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특수한 교회예요. 거기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루디아인 거예요. 루디아. 예. 루디아가 지도자지만 뒤에서 남편과 가족이 도왔어요. 신기하게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이 루디아 팀들을, 루디아를 특별히 이 빌립보 팀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 가지의 축복. 첫 번째, 이 에바비로디도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희들이 헌금한 돈을 들고 왔는데 니네들이 나에게 준 이 헌금이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향기로운 재물이다. 거기 빌립보서 4장 18절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향기로운 재물을 이렇게 우리에게 바쳤으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육혼영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주님의 일에,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의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분은 자기 자체 교회도 없었어요. 예. 뭐 딴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이 소프트웨어에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 그러니까 헌금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이런 것을 항상 이 원칙을 알기 때문에 딴 데다가 저는 헌금을 쓸 걸 절대로 못 쓰게 해요. 그럼 우리 교회 헌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한테 바친 헌금은 선교하는 관계되는 일 외에는 딴 데 쓰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서에서 가르치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그 발휘하는 희생제물 그 아름다운 재물을 줬기 때문에 육헌영의 모든 복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경험하는 우리 팀들이 경험하는 환난에 동참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너희들은 우리가 장차 받을 기쁨의 면류관을 반드시 우리와 같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기쁨의 면류관을. 빌립보서 4장 1절에. 세 번째 복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근심 걱정스러운 환경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반복해요. 어려운 환경, 가정 환경, 직장 환경, 건강 문제 뭐 이런 게 있어도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들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준다는 거예요. 영어로 keep, shall keep, keep, keep이라는 거 알죠? 지킨다는 거. K-E-E-P.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해마다 이제 미국의 어느
크리스찬 조직에서 미국인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해서 하면은 그게 데이터로 나와요. 데이터하면 가장 1등 성경 구절이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요거.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 팀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이게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 그래요? 이때 그러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구절이에요. 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하라. 이런 말을 쓰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Be made known to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그냥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주님, 이런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준에 간 사람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게 있어도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큰 이 마지막 때 추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각이 큰 사람들은 그런 모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아,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루디아 팀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복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감사를 아는 거예요. 주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게. 그리하면은 지각이 뛰어난 다시 말하면 환경을 초월한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팀들이 이것을 가진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분들은 감사가 넘치면서 항상 평강인데 그냥 평강이 아니 하나님의 평강이 이분들에게 넘쳐나는 경험을 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복, 엄청난 복이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팀이 몇 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육혼용, 그렇죠?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복은 기쁨에 면류관 받는 복을 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예, 이 지킴을 받는 거, 평강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 루디아 팀이에요. 이 루디아 팀인데 이 빌립보 팀들인데 이 팀들은 이 선교에 지금 땅끝 선교하는 큰 숲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나무도 보지만 큰 숲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찰랑찰랑하는 이 파도를 그냥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개척했던 다른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서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선교의 바울팀에 도움을 주지 않았던 분들이 아주 이기주의자들이었고 예, 나무만 보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구원에만 만족하고 자기 교회 성장에만 만족하고 자기 문제 해결에만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끝 복음화에는 관심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라는가 이분들에게 예.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바울이 근 2년 이상을 정성을 들인 교회인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래요.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선교여행도 가족들 데리고 하고 막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팀들을 욕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 고린도 교회가 부자교회인데도 바울의 물질에 필요한 것을 돕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돕지 않으면서 이런데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입만 살아가지고 막 욕을 하는 왜 하나님의 돈을 이렇게 막 쓰느냐고 예. 이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이런 것을 성경에 보여주면 지금 그런 교회들 많아요 예? 교회 뭐 예산 잘못 쓴다 어쩐다 그래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게 다 성서적이에요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몇몇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라 하고 좀 이렇게 좀 부탁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도왔다. 바울이 나중에 들릴 테니까 나한테 선교 헌금 봉투를 달라.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이제 갈 거다. 3차 여행 때 끝나고는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회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릴게.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 아마 갈라디아 교회가 부득이하게 돈을 얼마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잘 정돈이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몇 마디 좀 드릴게요. 우리 질문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지도자인 루디아가 그릇이 큰 여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는 복음을 받은 후에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것이 분명하게 성서적으로 서 있었던 여자 같아요. 거기다가 또 리더십 지도력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지도자가 있었던 것 거기다 이제 뒤에 가족들이 남편을 위시해서 가족들이 이 루디아를 잘 뒤에서 서포트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정주부가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남편이 뒤에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됐냐? 교인들이, 이 교인들 보니까 믿음이 있는 교인들이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을 차렸던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예. 그러니까 지도자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교인들과 지도자가 하나가 되는데 다 이런 좋은 그 자질을 가진 분들이 모인 곳이 빌립보 교회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모였을까? 그러면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시 말하면 루디아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고 그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구나. 예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밖에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루디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저는 항상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게 첫 번째는 걸음걸이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루디아 가족이 자기 고향에서
두아디라에서 떠나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까지 사업차 가도록 발걸음을 인도시킨 그 은혜. 예, 미리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다 그 은혜를 베푼 거예요. 두 번째는 강가에 가가지고 바울 팀을 만나는 은혜. 다시 말해 만남의 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바울 팀들을 만나도록 또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은혜가 뒤에 따라왔던 거예요. 거기다가 만난 후에 열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러니까 열린 마음의 은혜까지 받은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예요. 다섯 번째로는 유럽의 첫 교회를 개척했던 은혜. 여섯 번째는 바울의 땅끝 선교팀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말한 세 가지의 복을 받은 은혜. 마지막으로는 시각이 이제는 전천후 시각자가 된 은혜. 이분들이 이 빌립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전체를 보고 그리스 보고 저 밑에 아가야 보면서 나중에 유럽 전체를 보는 최소한 남유럽까지 보는 그런 숲을 보는 은혜를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가장 위에 주셨고 또 그 팀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보면요,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미 교회도 이 루디아에게 주셨던 루디아 스피릿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로서 저는요, 예수님, 우리 AMI라는 이 그룹 안에 이 루디아 같은 사람들을, 루디아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아주셨군요.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거의 예외 없이 루디아들 같아요. 왜냐? 루디아처럼 앞장서서 권사님들이 뛰면 뒤에 말없는 남편들이나 가족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남편들이 있어요. 방해를 하지 않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보면 루디아의 블레싱들이 그 말없는 남자들이 뒤에 항상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 교회가 여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역자들도 보면 이 루디아 모델이에요. 빌립보 교회 모델이에요. 이런 걸 보면요, 이렇게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루디아가 어떤 복을 가졌냐면 바울 팀들을 만나는 복을, 이런 자질이 있어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루디아 팀들은 이 만남의 복, 바울 팀들을 만나는 그 복을 받은 자들로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같은 루디아 같은 사람들 만나게 된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황 목사님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또 엄청난 복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게임이 아닌 거예요. 성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각자가 있는 주님이 주신 그 탤런트와 복을 주님이 서로가 이렇게 잘
융합해가지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아주 여기는 선교 동역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만난 것이 그냥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두 짐승 시대에 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두 짐승 시대에 디지털 미셔너리로서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들을 지금 우리 한국어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각 나라 언어로 지금 이것을 퍼뜨리고 있어요. 여기에 기도로, 정성으로, 물질로, 실제 몸으로 또 뛰시면서 이 일들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런 찬송을 제가 선정했어요.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이 찬송을 부를 터인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 기도로 주님, 이 루디아와 그 가족과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델이 과거 2000년 교회 시대에 항상 있어왔었고 오늘날에도 우리 아미 교회만이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 모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저희 교회도 이런 모델로 만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만남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그 받은 복을 만방에 전하는, 나눠주는 복에 근원되는 이 AMI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삼위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사랑 주심과 복 주심이 루디아와 그 가족 외와 빌립보 교회와 그 권속들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